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는 페르시안이었죠?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를 알아볼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사랑스럽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내 고양이가 최고지만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10위는 바로 버만 고양이입니다. 버마 사원에서 신성시되며 살았던 고양이가 서양으로 전해져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샴고양이와 무척 닮은 버만 고양이는 색이 좀더 진하고 흰색 발이 인상적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근육도 많은 고양이에요. 둥근 머리에 두꺼운 귀, 푸른 눈을 가졌죠. 털 길이는 중간부터 장모까지 다양합니다. 침착하고 머리가 좋은 편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9위는 벵갈 고양이입니다. 야생 살쾡이와 집고양이의 교배로 탄생했죠. 점박이 무늬와 줄무늬가 있고 야무진 근육에 인상적인 야생미를 지녔습니다. 애교만은 대표적인 개냥이입니다. 온순한 편이지만 작은 동물을 보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자인 양 벵갈 고양이의 활동성을 위해서 집안에는 캣타워나 캣폴 등이 꼭 필요합니다. 벵갈 고양이는 건강한 편이지만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기를 때는 미리 공부하고 평소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8위는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입니다. 최초의 스코티시 폴드는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추정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었고 접힌 귀 때문에 스코티시 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는 모두 고증기를 가지는데 약한 달쯤 되면 귀가 접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 몸통, 다리가 짧고 통통해서 귀엽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상냥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의외로 대담한 면도 있어서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7위는 샴고양이입니다. 샴고양이는 고양이계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샴지방에서 왔는데 샴은 타이 왕국의 옛 명칭이죠. 타이에 있던 영국 영사가 샴고양이를 영국으로 데려오며 훗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씬한 몸매에 짧은 털을 지닌 샴고양이는 사파이어 색의 눈빛을 지녔습니다. 몸은 회백색이나 황갈색을 띠며 귀나 꼬리, 주둥이는 갈색 빛깔입니다. 정이 많고 똑똑하고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집사가 쓰담쓰담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6위는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유아인 배우님이 키우는 고양이 도비와 장비가 바로 이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이 독특한 스핑크스 고양이의 기원은 1966년 캐나다에서 자연 발생한 돌연변이로 추측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짧은 털이 있습니다. 그 탓에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탑니다. 성묘는 머리에, 아기냥이는 온몸에 주름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상냥한 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5위는 아비시니안 고양이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인 아비시니아에서 영국으로 데려온 고양이라 아비시니안이 되었네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에서 기르던 고양이 종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털은 짧지만 매끈하고 촘촘합니다. 늘씬하면서도 근육질인데 움직임이 우아합니다. 귀가 크고 뾰족한 편이고 털은 붉은 빛을 띤 갈색, 흑색입니다. 애교는 별로 없지만 집사를 잘 따릅니다.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고 활동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4위는 바로 맥돌 고양이입니다. 매우 얌전한 조세핀 고양이와 버만 또는 버미즈 외형인 고양이를 교배시켜 탄생했습니다. 맥돌은 봉제 인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안아 올리면 사람에게 몸을 맡겨 붙은 이름입니다. 길고 단단한 몸통에 짧고 강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렉돌의 푸른 눈동자는 끝부분이 처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탕색은 흰색이나 크림색입니다. 평소 매우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노는 걸 좋아합니다. 개냥이에 속해 무척 다정하고 순합니다. 수명이 짧아서 15년 이상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3위는 메인쿤 고양이입니다. 북미 메인주에서 탄생한 종이라 메인쿤이라고 불립니다. 메인쿤 고양이의 기원에 대한 설은 다양하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장모 고양이와
메인 지역 단모 고양이 사이에서 교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다소 큰 몸집에 거친 털이 나 있습니다. 목과 귀에는 긴 장식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기는 2위, 세계적으로는 3위입니다. 성장이 느려 다 자라기까지 3-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외모에 비해 온순하고 상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2위는 바로 페르시안 고양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양이 1위에 올랐었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모종으로 가늘고 긴 털이 풍성하고 특히 꼬리에는 더욱 긴 털이 나 있습니다. 털을 자주 빗어주고 관리해야 합니다. 얼굴은 폭이 넓고 둥글며 통통합니다. 귀는 작고 큰 눈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는 납작하며 들창코인 경우도 있습니다. 털의 색과 무늬로 페르시안 고양이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조용하고 점잖으며 온순하고 우아합니다. 놀이를 좋아하지만 활동적인 편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1위는 아메리칸 숏헤어입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버금가는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단모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가 있죠. 숏헤어는 하나의 특정 기원을 갖지는 않지만 혼합교배되면서 각국에서 집고양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대부분의 숏헤어 고양이의 기원은 유럽이나 북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매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반려동물이며 몸이 짧고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고양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명랑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탑10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